성세모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수행의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소개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수도피견입니다. 수준 따라 보인다. 수도피견, 수준 따라 보인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처님 시자였던 선성비구의 못된 행위, 부처님 법을 거역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부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고득이라는 외도, 즉 이교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선성비구는 줏대도 없이 엉터리 가르침을 펴는 고득을 따랐습니다. 고득은 얼른 들어봐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의 번뇌에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해탈에도 인과연이 있을 리가 없다 등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의 인과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외도 고득이었습니다. 선성비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고득은 아라한 중에 아라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선성비구를 나무라왔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고득은 외도이다. 아라한은 무슨 아라한이냐? 그 사람은 아라한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선성이 무례하게 응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아라한인 세존께서 다른 아라한에 대해 질투심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야, 아라한이 아라한을 질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삿된 소견을 짓지 말라. 고득은 오늘부터 7일 후면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죽는 즉시 식토 귀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가 아라한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 선성비구는 이 부처님 말씀을 고득에게 가서 고자질하였습니다. 고득은 복통에 걸리지 않기 위해 6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단식을 못 참고 진한 꿀과 냉수를 먹고는 심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고득은 갑자기 그대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고득은 부처님의 예언처럼 식토 귀신이 되어 자신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상을 온 선성비구에게 식토 귀신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이에 선성비구는 식토 귀신의 말에 콧방귀를 끼고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득의 과보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성비구는 끝끝내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인과 응보 같은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성비구는 이후로 부처님 곁을 떠나 니련선하 강가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선성비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습을 데리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성비구는 부처님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못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대로 심장마비로 쓰러져 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스바 선성비구는 정법의 무량보배 속으로 들어왔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태만한 것도 있었고 나쁜 사람을 사귀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나는 그에게 수차례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였으나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다. 가스바, 나는 오래전부터 선성비구에게 털끝만한 성건종자라도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스바 선성비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과 악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없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망발을 일삼았다. 그 때문에 성건이란 성건은 다 없어지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가스바, 나는 오래전부터 선성비구에게는 성건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럭저럭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왔다. 사람들이 나 세존을 보고 아무 보람도 없는 선성비구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할지는 모르나 만약 내가 그를 돌보지 않았으면 그는 삿된 견해 펼침을 좋아라 하고 많은 중생을 헤매게 하여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내 곁에 가깝게 두고 그의 큰 복을 끝까지 막아온 것이다. 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성비구처럼 한 번 잘못된 사견에 빠지면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복이 없고 근기가 하열한 중생은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도 그 부처님을 몰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선성비구는 나쁜 사람의 소견에 빠져 부처님께서 그처럼 고구정령하게 이르신 인과응보의 사상마저 거부하고 끝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가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선성비구 같은 불자들이 많습니다. 불자이다, 부처님 제자이다 라고 하면서도 삿된법에 빠져 후적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삿된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운명론, 창조론, 무인무연론 등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려면 그리하여 삿된법을 멀리하려면 늘 정통 불교 법문을 듣고 반드시 불교 공부해야 합니다. 문인만 불자는 안 됩니다.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어 채널인 K부다 부처님 세상에 바른 종교, 삿된 종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꼭 들어가서 한글 자막이라도 보십시오. 예,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예,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예, 온라인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불교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